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바로 오늘이 쌍수 디데이랍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이렇게 되는 날인데요. 오늘 디데이인 만큼 제가 그저께부터 눈이 아예 마탱이가 갔어요.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기 직전인데, 나가기 전에 뭘 챙겨야 하냐. 저의 눈탱이를 가릴 선글라스. 제가 며칠 전에 산 거거든요. 젠틀몬스터에서. 저의 첫 젠문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을 살짝 가려줄 모자. 요거는 제가 일본 여행에서 샀던 아디다스 모자고요. 완전 생얼로 가야 편하니까 이렇게 생얼로 갈 예정이고요. 젠틀몬스터 옷 사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쿵 언박싱을 하자면 케이스도 깔끔하니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원래 따로 담아주는데 제가 어제 여기 안에 넣었고요. 짜란! 오, 간지나는 요 가로로 긴 모양 있죠? 제가 이거를 갖고 싶어서 이런 모양을 재작년부터 아마 젠틀몬스터 들락날락 거렸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솔직히 잘 어울리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제 얼굴형에.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요. 오, 영롱하다. 줄라이. 요 선글라스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힙한가요? 이제 오늘부터 브이로그에 자주 등장할 거예요. 맨날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손톱도 내일 다 갈았어요. 맨손톱이에요. 결국은 일단 모자를 썼고요. 선크림을 안 발랐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썼어요, 그냥. 그리고 제 귀여움을 책임져줄 마스크랩. 고양이 마스크. 이거 썼을 때 마스크 무늬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산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수술을 마쳤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근데 너무 징그러워서 보여줄 수 없고 지금 아주 따갑고 눈물 나는 상태예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빨리 이 상태로 집으로 사라져 보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책 없이 쌓아놓은 저희 짐들. 후덥지덥 쌓아놓은 호박즙. 이것도 이렇게 얼마 전에 산 건데 뜯지도 않고 이렇게 비닐에 그냥 넣었어요. 가서 뜯어야지. 공항 룩. 짠! 일본에서 산 나이키. 토끼는 귀엽죠? 아직은 눈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 보이시죠? 이 소세지. 가보겠습니다. 공항. What I've been so afraid of. Your coldness makes my heart. 제주의 첫 음식. 카이센동을 먹으러 왔어요. 이건 기본 찬인데 어마어마하죠. 굿! 아랑이도 반해버린 토끼벌 땅콩띠. 내돈 내산입니다. 소똥소똥이고요? 네. 멋있네. 퉁퉁이 배알 땅콩띠. 땅콩이 들어가서 좀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릴까봐. 호박만 넘어오면 질리거든. 맞아 맞아. 아랑님이 가져온 요즘 느낌. 패키징이 너무 예뻐. MZ픽.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하나씩도 파는데 하나씩은 1,500원 정도고 이거를 팩으로 사면 조금 더 저렴했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하나 먹어보고 괜찮아서 박스로 구매했고. 쉽게 살 수 있어서 괜찮아. 맞아, 완전히. 자, 저 할머니 피. 할머니가 줄 거 아니고요. 네. 재선예산입니다. 네. 약간 여기서 80년대에서 2023년도까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연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왔어. 이거는 펌킨 틴인데 이것도 올영에서 구매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또 개별 포장돼 있어가지고 괜찮고 이거 내가 좀 먹는 이영의 건강 미식 새싹효소. 이거 먹으면 그냥 붓기가 빠지는 건 아니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게 붓기에 좋다는 거야. 그 이젠? 내가 사봤거든. 근데 오늘 이거 하루에
두 알씩인가 먹으면 돼. 그리고 엄청 많은데. 아, 나 진짜 진심이지. 그리고 이거는 저 솔미스피. 홀라마키노. 저도 먹는답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이거는 딥트 3일 피치. 이거 먹으면 890칼로리 정도가. 그 진짜? 궁금하다. 그럼 내가 계산해봤고.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속았어. 일단 속아보고 사왔어. 너무 귀여워. 어, 예쁘게 하다. 어, 하트야. 그치? 일단 우리 하트도 먹어봅시다. 어, 어, 좋아요. 자, 하나. 나도 밥 먹었으니까. 어, 귀여워, 귀여워. 꾸지! 아까 샀던 닭강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향라 닭강정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라서 사봤는데.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맛. 저 오늘 4일째인데 눈이 많이 그래도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아직 완전 아웃라인 같죠? 월요일에 실밥을 풀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에는 내일 하루 더 있고 월요일 되자마자 갈 거예요. 저 나가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주고 지금 굉장히 밖에 빛이 좋거든요. 이야 너무 좋아. 톤업을 조금 시켜준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숙달씨? 그러고 그래요 숙달씨? 아무리 쌍수해도 메이크업을 놓칠 수 없다고요. 맞아요. 눈 아이라인은 그럴 수 없으니까 애교살이라도. 아이고. 애교살 포기 못해. 아이브로우 하나로 화장하기 끝. 블레셔 틴트도 이제 좀 봐줄만해졌어. 치즈치도 안 하고 사고 싶은데. 예쁘지 이런 거. 응. 개성주악 사가지고 왔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과 맛 나면서 한과 맛. 아! 한과 맛 나는데? 여기는 아프지 않다 괜찮다. 안녕. 오늘은 실밥을 풀러 가는 날인데요. 일어나자마자 방금 호박즙을 마셨는데 그거는 못 지웠고. 얘는 멀티비타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고 나갈 거예요. 실밥을 빼고 붓기 레이저까지 다 바꿨는데요. 이제 검정색이 없어지니까 많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나요? 같은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무 깊게 한 거 아니야? 몰라. 아니, 잘 몰라. 와, 맛있겠다. 들기름 파파. 들기름 무슨 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몇 주째지? 한 10일차인가? 눈 붓기가 이만큼 빠졌어요.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점점. 저는 근데 오히려 쌍꺼풀 붓기가 좀 느리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인이 마음에 드니까 붓기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진짜 저 처음 쌍수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친구랑 밤 산책을 나갈 거예요. 아마 한강으로 갈 것 같아요. 보고만. 강력하게 뜯는데? 마에스트로. 와 목살 미쳤다. 이건 인서트 따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눈 수술한 지 거의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 달 차
웃깁니다. 거의 제 원래 눈 상태로 되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천천히 빠져라 하면서 호박즙도 잘 안 먹고 그리고 붓기 관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쏙쏙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얼굴 수술을 하면 세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눈 수술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수술하면 그 실밥이 띡띡띡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달고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붓기도 가득한 상태라 흉해가지고 보기가 거북할 수도 있겠다 해서 붓기가 어느 정도 다 빠지고 나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보기 좋은 상태로 다 빠지고 나서 오늘이다 하고 딱 촬영할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붓기 케어 하면서 계속 사용해온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붓기 케어 하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사용해온 제품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안부터 시작을 하자면 우리가 수술을 하면 세안을 잘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밥 풀기 전까지는 이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을 했어요. 이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가 민감성도 사용할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 워터인데 이런 클렌징 제품들은 꼭 메이크업을 했을 때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나 그럴 때 사용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꼭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도 피부 속까지 딥 클렌징을 해주면서 세안 없이 바로 스킨케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꿀템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용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폐물을 잘 닦아줄 수 있는 엠보싱 면의 솜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사용해주는 거예요. 저 지금 아까 일어나가지고 얼굴 세안을 안 한 상태거든요. 리얼한 스킨케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세안도 안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물로 씻어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시켜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클렌징 워터예요. 그 다음엔 이렇게 각질 제거나 모공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토너 패드로 가볍게 쓸어주기도 하는데 이 패드가 면적도 되게 크고 실제로 피부결이 쫀득 매끈해진다고 느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토너 패드거든요. 아침에 가볍게 이렇게 쓸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런 패드로 쓸어주기가 좀 피부가 민감한 상태다 싶은 날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면서 속건조를 케어해줄 수 있는 토너로 토너 패드를 해주는데 오늘은 피부 속건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갈락토미세스 성분이 들어간 바이에콤 밸런싱 에센스 토너를 사용해줄게요. 이 화장솜은 토너팩 하기 좋은 화장솜으로 여기저기 올리브영에도 팔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샀던 화장솜인데 이걸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 솜에다가 다시 이렇게 제품을 묻혀줘요, 내용물을. 이 토너가 속건조를 딱 잡아주기도 하면서 얼굴이 푸석함이 많이 느껴진다, 각질이 막 일어나는 것 같다 할 때 써주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전 특히 이렇게 코 옆이나 광대 부분이 수분이 쉽게 없어지고 잘 트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에 자주 토너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화장도 나중에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흡수가 좀 됐다 싶으면 이렇게 떼주고 다음 제품은 오늘 광고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써보고 정말 좋다고 느껴서 예전부터 꾸준히 써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이에폼 EGF 앰플이랑 크림이에요. 이 EGF 라인이 미백이랑 탄력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먼저 앰플은 피부 생기와 활력에 도움을 주는 제주 백년조 추출물이랑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EGF 콤플렉스가 들어있어서 피부 컨디셔닝과 활력 개선에 좋아요. 앰플이 쫀쫀하면서 끈적이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제형이라서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서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덧바를수록 수분이 더 가득 채워지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피부가 너무 민감한 날에는 이런 앰플 제형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적일 때가 많았어가지고 앰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크림을 바를 때가 많았는데 이 앰플은 바를 때 전혀 자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고 피부결을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앰플이랑 크림은 밤에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도 쫀쫀하고 촉촉한 느낌이 조금 남아있어서 진짜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구나 하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푸석해지려고 할 때 가볍게 계속 발라주고 있어요. 피부 결광이 아주 매끈매끈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같은 라인인 EGF 크림은 피부 코어 기능까지 강화시켜줄 수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탄력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피부 진정의 수딩, 수분 크림의 보습감, 크림의 영양감까지 모두 모아서 이 크림 하나로 올인원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 요즘 피부가 수분크림을 바르기엔 너무 빨리 건조해지고 고보습 영양크림을 바르기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 크림은 사용감이 수분크림에 가까우면서 보습감은 자고 일어나서도 조금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특히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제가 겨울에 이 크림을 사용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보습감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이렇게 제품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크림은 데이케어든 나이트케어든 언제든지 사용하게 돼요. 특히 제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환절기 때문도 있었고
제품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엄청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 케어를 잘 해줬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너무 아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피부 장벽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 탑2 안에 들 만큼 피부 장벽을 원상태로 돌려주면서 보습력도 아주 좋은, 거기에 또 원래 저의 최대 관심사였던 피부 탄력 케어까지 잘 해주니까 수분크림은 진짜 거의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단순하게 피부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수분 진정 라인들만 계속 떡칠하고 바르고 있었는데, 좋아지는 척만 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다가 최근에 피부 장벽이 답인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피부 케어를 잘 못해줄 때 피부 장벽이 진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더 피부 장벽에 신경을 써주면서 스킨케어를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제품 사용 후기들을 보니까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나 저처럼 피부가 거칠어지고 푸석해지셨던 분들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비포 애프터 후기들도 있어서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해졌나 싶었을 때 사용하면 바로 진정이 되면서 아픈 게 싹 사라지고 피부결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왜 이 크림이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찐으로 쟁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품절인 거예요. 근데 광고 때문에 제가 전달받은 소식을 보니까 4월 말에 새롭게 입고해서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판매 중일 테니까 여러분도 얼른 가서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술하면서 관리했던 스킨케어 템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사실 제 예상보다 너무 늦게 영상으로 보여드려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빨리 다른 영상들도 얼른 가져올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인모드 받으러 갔을 때 인스타그램으로 너무 궁금하다고 후기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인모드 후기도 봐주세요. 스킨케어 끝!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부은 상태예요. 이제 인모드 받기 전에 이렇게 마취 크림을 발라놨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압구정 쪽에 가서 인모드도 받고 저기 수지 쪽에서 갈비를 먹고 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멍. 근데 생각보다 이중턱 부분에는 그렇게 멍이 엄청 심하진 않아요. 여기가 제일 심하고 여기 찍찍. 약간 꼴뚜기 아저씨 수염같이 이렇게 팔자주름이 팔자주름 모양 멍이 생겼어요. 할머니 같죠?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인모드 받으러 갔는데 많이 아팠냐, 멍은 얼마나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고 있어요. 너무 흉하고 못생겨서 원래는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모드 시술이 처음 받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받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좋은 효과도 딱히 나랑은 안 맞는 시술인가 보다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니까 안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큰 돈 주고 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되게 좀 효과를 좋은 효과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제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해봤는데 원장쌤이 제 약간 얼굴의 단점 같은 부분들, 저의 콤플렉스 같은 부분들을 딱딱딱딱 찝어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가가지고 이번 시술은 기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거금을 피부에 투자하고 왔어요. 근데 예뻐지려면 뭐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씻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으마으마하게 떡졌어요.